저는 뭐 사실 첫 번째 위시리스트의 하나는 그냥 일곱 명이 시간이 지나도 함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변치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쓸 수 있는 모두의 건강이라고 썼습니다.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정말 솔직하게 썼어요. 일단 첫 번째는 나는 오래오래 공연을 하고 싶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가 두 번째고요. 오래오래 내 주위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다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빠가 되고 싶다가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가 다섯 번째입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를 묶었습니다. 그냥 빨리 아미들과 함께 공연하고 싶고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비석에 적힌 말 같아요. 나 저도 심플해요. 저는 딱 다섯 개의 소원을 딱 다섯 글자씩 적었습니다. 코로나 종식, 콘서트 재개, 투어를 개최, 우리의 건강, 우리의 행복. 거기 랩까지 야외. 네, 이게 끝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대대. 세계의 평화, 뭐 이런 거. 콘서트 재개? No way. 콘서트 개최? No way. 저는 뭐 사실 미래를 별로 보지 않고 과거도 별로 보지 않고 현재 살아가는 사람이라 위시리스트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적었는데 눈을 감으면 바라는 일이 뭐 이루어졌으면 뭐 이런 거 하나 적었고요. 공연하기 그리고 순간이동 가능했으면. 순간이동 너무 좋겠다. 최근에 저 점퍼라는 또 영화 봤거든요. 아 점퍼 진짜 옛날 영화 아니야? 나 운전면허 안 따도 되잖아. 그러면 이제 막 우리 공연할 때도 빨리빨리 다니고. 진짜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그렇죠. 모두가 원할 거예요. 순간이동 가능하기. 저는 되게 심플해요. 저도 오늘이라도 당장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함께 공연을 하며 놀고 싶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어를 하고 싶다. 세 번째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얼싸안고 이기고 싶다. 얼싸안고. 마지막 뭐예요? 꼬맹이? 그래미. 아 그래미. 야 그 그래미를 꼬맹이라고 해. 자 2022 꼬맹이 노미네이션. 박치미. 슈가 앤 박치미. 자 지민 씨 얘기해 주시죠. 저는 별거 아니고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미 여러분들과 저희가 만났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너무나도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건강한 그런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시리스트 되게 디테일하다.